성경의 정명현입니다. 자, 우리 나세트님 인사 한번 하세요. 네, 이야기 좀 소개해 주세요. 지금 이때까지 제가 매달은 게스팅을 제가 갖추고 좀 앞에 좀 그래 했는데, 요번에 근래 제가 게스팅을 못 갖췄습니다. 갖추지도 못하고, 학교 때문에, 그동안에 좀 안 했던 동작을 오늘 밤에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. 자, 강한 훈련으로 지금 캐스팅을 한 몇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나시티비님이 앞에 제가 지금 몇 번 캐스팅을 해봤습니다. 캐스팅을 해본 결과에 학교 다니고 일하다가 보이 저하고 찌낚시를 이렇게 주로 하다가 본 게 원투를 지금 자체를 자꾸 이 캐스팅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나스티비님 저 캐스팅을 좀 하는 거를 좀 봐주세요. 자, 점수로 캐스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됐어요. 자. 어른들 같으면은 기본 자세는 갖추고 많이 할 건데, 애들이라는 게 내가. 애들이라는 때는 노는 것도 많이 바쁘고 또 학교도 뭐 공부하고 일하려고 할 때는 제가 같이 제가 다 배워줬던 한 6개월 동안에 배워줬던 이 캐스팅에 아직까지 자세는 좀 남아있으나 자세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. 그 기본 그 자체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한 두 번 더 캐스팅을 해봐 보고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게스팅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왼발은 캐스팅할 때
정치를 들어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 성자비는 여기 옆구리로 오게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저 자체는 저가 다스티비님의 실버님 자체에서 제시된 귀한가입니다. 자, 요 동작을 여러분들이 단디 보십시오. 자, 여러분들 단디 보십시오. 자, 여러분들 동작을 단디 보십시오. 어, 좋아. 자, 그 동작 한번 들어봅시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저 캐스팅과 제가 하고 있는 캐스팅과 실버는 캐스팅하고 두 가지로 오늘 연상이 해봤는데요. 자, 한번 더 캐스팅을, 실버는 캐스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스팅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좋았어요. 우리 나세티브님께서 오늘 밤중에 제가 이렇게 밥중에 캐스팅 한번 시기 봤습니다. 시기 봤는데 자, 이때까지 저와 찐낚시를 계속하고 자, 원톱 낚시는 이때까지 제가 같이 또 못했습니다. 그쵸? 캐스팅은 그런데 원톱 낚시도 제대로 못했고 그동안에 한 달 정도는 못 생겼나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본편에 자꾸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밤중에 좀 보자고 해서 이렇게 밤중에 했는데 이게 원래 낮에 해야 정상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 밤에 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. 자, 앞으로
우리가 낮에 좀 시간 많은 대로 낮에 시간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다시 개체팀 연습을 좀 더 들어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세요.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낚시TV는 제가 찌낚시도 꽤 잘합니다. 찌낚시도 꽤 잘하고 지금 어종은 그렇게 많이 못 잡아봤으나 여러 캐스팅을 하고 원투는 여러 캐스팅을 많이 하고 두 번째도 찌낚시도 구뭉치 채비부터 해가지고 막대기 채비까지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거든요. 앞으로 우리 낚시TV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합니다.